예비스데스 미니에요. 오늘 지금 하루 종일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화장이 뽀송하고 아주 유지가 잘된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스킨케어, 날 이렇게 더워질 때 저같이 사실 민감 피부이신 분들, 트러블 피부이신 분들은 그 날씨가 사실 반갑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피부 변화에 대처하는 스킨케어, 그리고 뭐 습관, 제품 추천까지 한번 다 해볼게요. 간단하게 1차 세안만 하고 왔는데 클렌징 루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상 순한 클렌징 습관을 제가 많이 강조했잖아요. 오히려 과도하게 뽀득하거나 당기는 그런 제품 쓰면 피지 분비가 피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더 과도하게 많아져서 점점 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항상 진짜 순한 그런 제품만 쓰는데 요즘 정말 좋아하는 리얼베리어 컨트롤티 클렌징 폼이에요. 요즘 손이 진짜 가장 자주 가는 그런 클렌저인데 순하면서 피지케어까지 동시에 되니까 아침에도 잘 쓰고 2차 세안용으로도 진짜 잘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가벼운 젤 타입인데 아주 부드러운 거품이라서 굉장히 섬세한 클렌징을 해주는 느낌? 요새 날이 풀리면서 사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굉장히 번들거리는데 사용할 때마다 진짜 만족스럽고 이렇게 코라든지 T존 같은 데는 좀더 화장이 뜨고 건들되기 쉬우니까 조금 더 꼼꼼히 클렌징 해주는 편이에요. 지금 씻어냈는데 씻어나고 나서 느낌도 뭐랄까 막 과도하게 당기거나 이런 불편한 느낌이 아니고 딱 피지랑 노폐물을 깨끗하게 클렌징 해주는 느낌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지금 화면으로만 봐도 되게 깔끔하잖아요? 저는 벌써 이렇게 3분의 1 정도 쓴것 같은데 리얼베리어 독자 성분인 그런 세버마이드가 속 피지까지 꼼꼼하게 케어를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런 어려운 단어, 뭐 성분 얘기하지 않더라도 진짜 써보시면 어떤 느낌을 제가 묘사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진짜 당김이 없으면서도 요새 더워질 때 늘어나는 그런 피지케어까지 아주 부드럽게 딱 해주니까 저처럼 뭐랄까 속건조가 있으면서도 번들됨이 동시에 고민인 그런 트러블 피부에도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또 스킨케어 얘기도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많이 민감하고 트러블 올라왔을 때 특히나 스킨케어는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이런저런 뭐 기능성 제품들 막 욕심내서 바르기보다는 피부가 진정될 때까지 그냥 내 피부에 맞는 보습제 정도만 충실하게 사용하고 이런저런 다른 기능성 제품들은 어느 정도 피부 진정된 다음에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만 천천히 피부에 적응시키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 살짝 토너 정도로 피부결 정리한 상태인데 바로 크림 바를게요. 날씨에 따라서 특히 크림 제형은 제가 그때그때 바꾸는 편인데 이렇게 더워질 때딱 쓰기 좋은 리얼베리어 컨트롤티 세보마이드 크림이에요. 뭐랄까 이렇게 탱글하면서도 가벼운 질감인데 진짜 빠르게 흡수되고 번들됨이 없이 수분을 딱 채워주는 그런 느낌? 수분감이 진짜 충분하면서도 이렇게 기름지고 번들대는 느낌이 없으니까 저처럼 복합성 피부, 뭐 민감성 피부, 지성 피부 분들도 정말 부담 없이 쓸수 있는 그런 제형이에요. 제가 저번에 겟레디 영상에서도 메이크업 할 때도 썼었는데 티트리 어성초 성분 저처럼 민감한 피부에 굉장히 진정에 좋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세버마이드 성분이 또 속피지까지 케어를 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진짜 피부로 느낀 게이 제품은 낮밤에 모두 다 사용 중인데 오후만 되면 진짜 많이 번들거렸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더워질 때. 근데 그 번들대는 느낌이 확실히 진짜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왜 가벼운 수분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화장 전에 바르면 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밀림이 없어서 메이크업 전에도 잘 쓰고 있고 확실히 메이크업 전에 이렇게 좀 가볍고 촉촉한 제형으로 날씨에 따라서 여름 될때 바꿔줘야지 지속력도 높아지고 예쁘게 오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피지케어는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게막 자극적인 코팩, 알갱이 큰 그런 스크럽 이런 거 절대 쓰지 마시고 매일 쓰는 제품으로 순하게 조금씩 관리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얘네 뭐냐 컨트롤 T 라인은 진짜 제가 몇 주 동안 쓰면서 느낀 게 빨리 알려드리고 싶다. 너무 좋다. 그렇게 느낄 만큼 지금 거의 3분의 1 정도 썼는데 정말 순하고 성분도 좋으면서 뭐랄까 트러블 케어, 진정 케어에 정말 많이 저는 도움 받은 것 같아요. 진짜 강추. 그리고 이렇게 스킨케어뿐만 아니라 저는 요새 스스로 끊지 못하던 나쁜 습관들도 좀 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 마시는 거 하루에 목표치를 정해두고 약간 뭐랄까 예를 들어 정시마다 얼마만큼 마신다 이렇게 좀 노력을 많이 의식적으로 하고 있고 또 잠자는 것도 저는 진짜 잠을 못 자는 게 몇 년 동안의 숙제인데 뭐랄까 좀 잠들지 못하는 요인들을 쉽게 미리 좀 차단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도 스마트폰이지만 고양이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고양이들이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이 적잖이 있는데 미리 많이 잠들기 전에 놀아주면 훨씬 그런 일이 없어져서 애들한테도 여태 내가 많이 충분히 놀아주지 못했구나 느끼고도 있고 많이 반성하고 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저의 여름 대비 스킨케어 얘기해보고 또 좀 궁극적인 습관들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여름 대비 어떻게 스킨케어 하고 계시는지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안녕!